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자, 오늘도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들 그리고 주식할 때 필요할 만한 내용들인데 너무 가르쳐주는 것도 없어서 우리가 쉽게 공부하지 못했던 내용들 제가 10분 만에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포인트로 오늘 잡아봤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라는 뉴스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한번 잡아봤죠. 국제유가가 4% 폭등했다. 22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리고 수요가 늘고 생산 재고는 줄고 있어서 유가가 올해 8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조류독감 때문에 유가 상승이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또는 유가가 강세해서 휘발유 값이 올라간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국제유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가? 아, 심상치 않구나 라는 걸 느끼고는 있지만 이게 주식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데는 또 어떤 의미를 줄지가 애매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제유가라는 것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국제 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매매가 되고 있는 석유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국제유가는 아무래도 매매가 되다 보니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들쑥날쑥하겠죠. 요즘에 계란값이 들쑥날쑥하듯이 이것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가 상승이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탈석유, 탈석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생산 가지 마, 석유 쓰지 마, 그리고 감산해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천천히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써오던 화석연료 기반 산업들을 무조건 다 정지시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멈춰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시대는 천천히 올 것 같은데 당장은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천천히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당장은 석유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 테슬라 또는 아이오닉 이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전기차 지금 여러분들이 석유가 없으면은 과연 여러분들 자동차를 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전기차를 몰고 계신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컴퓨터 전기 이런 것들도 다 화석연료로부터 얻는 것이 더 비율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가 계속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석유 생산국들에게 생산 감축을 자꾸 시키게 된다면은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국제유가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기반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석유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인 항공업 종이 요즘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해외 나가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 소비가 좀 줄어 있는 상태에다가 야 이젠 석유 감산하자, 감산을 해서 이제 석유를 이제 덜 생산해야 돼, 아끼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든 것보다 공급도 많이 줄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엔 또 경기 회복이 좀 조짐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다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 소비가 줄고 공급이 주니까 그런대로였다가 다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산했던 것들을 아직까지는 풀고 있지 않아요. 뭐 증산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산 정책과 백신 보급 이후에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국제 유가가 정말 천정이 없다라고 하죠. 천정부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한몫 더 하고 있는 것이 요즘에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경제 상식 사전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유가가 이 거래 시 필요한 화폐 가치 달러까지도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유가가 더 빨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게 되죠.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인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바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이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경고가 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석유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석유 산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원유,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그 원유를 끓여가지고 정제해서 나오는 게 항공유, 휘발유, 경유, 등유, 아스팔트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우리가 남은 뭐그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도 뭐 나일론을 만든다든지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석유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제품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되는데, 그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커피 원두값이 올라가면 커피값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게 계속 심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에 인플레이션 오지 않겠지만은 내년, 그리고 올 중순, 올 말, 내년, 내후년 점점점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속도가 생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제 상식 사전을 보게 되면 제가 설명 잘 해놨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금리 올리면은 주식을 팔고 은행에 돈을 넣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에는 이렇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만 오르면 다행인데 농축수산물이 다 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밥상 물가가 올라간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도 올라간다. 물가 올라가는 게 요즘에 심상치 않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플러스 그 외적인 부가적인 재화들의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 금리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금리가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덜 안전하잖아요. 한국이라는 국가의 경제력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그 규모가 작고 그 안정성이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미국보다는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 뭐 금리를 올릴까 고민한다라고 하는데, 호주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올릴 예정이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본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이 안 올린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올리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올리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에 압박을 자꾸, 하락 압력을 자꾸 이렇게 넣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금리도 중요하지만 유가라는 것도 다 이어지죠. 그래서 공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차트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숲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일단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지고요.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은 곧 금리 인상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증시의 압박을 느낄 수 있겠구나, 부동산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화폐 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높인다, 우리가 돈 사용료가 비싸진다는 개념인 거죠. 돈을 쓰려고 했더니 이제는 돈더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0.5%만 주다가 1% 2% 준다, 비싸진 거죠.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자산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돈으로 바꿔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재화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더군다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터질 텐데, 이 다양한 자산 안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금, 은, 채권, 유가 등등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금리 정책에 또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가 상승이 좀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게 점점 심화되고 지금으로 유가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했던 연준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러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저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자산 중에서 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아무래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 이자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테마의 형성으로 정유주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야 유가 상승하면은 기름 관련주들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뭐 한국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뭐 SK이노베이션과 같은 뭐 정유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의 일시적인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산업의 비용이 다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아, 야, 물건 못 사겠다. 좀 더 기다릴까? 야, TV를 하나 사려고 했더니 2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되었네. 어우, 못 사겠다. 어떡하지? 내 돈으로 살 수가 없어. 등등등. 뭔가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돈이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사재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서 물가가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 차라리 계란을 안 먹고 뭐 10번 먹던 돼지고기도 한 3번밖에 안 먹고 점점 그렇게 소비가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판매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매출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악순환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돼버리면은 전체 산업에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몇몇 테마주들이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산업은 전부 다 우하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서히 오르는 유가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오르는 유가는 많은 리스크를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도 스트레칭을 해놓고 예열도 하고 약간 뛰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좀 격렬한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누워있다가 아침부터 갑자기 뛰어나가려고 하면 허리에 디스크가 생긴다든지 목에 충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변화가 별로 안 좋은 건데 요즘에 갑자기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갑자기 변하는 충격을 얼마나 잘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앙은행이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중앙은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 돈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좀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갑자기 튀어오르고 있는 유가 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든지 급하게 변하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현진 멘토도 굉장히 이렇게 사납게 이야기를 하거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루만에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색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뭐든지 급하게 변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가 또한 마찬가지고 증시, 주가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하시면서 최근에 급하게 변하고 있는 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내가 지금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